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오랜만에 티볼리. 아, 그렇죠. 제가 또 티볼리도 한 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야? 뭐 어떤 거? 어떤 거 얘기하는 거지? 이거! 따뚱. 아, 이거? 아, 지금 마블의 시대잖아요. 지금 마블 영화 속속들이 개봉한 거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토르가 개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토르.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마블 프리즘 핸드폰 거치대 나왔거든. 어때, 이쁜 거 같아? 오, 되게 특이하고 이쁘다. 아, 그리고 요거랑 또 더불어서 내가 또 기가 막힌 거 하나를 또 얘기를 해줄게. 진짜 여러분들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또 티볼리를 끌고 나왔는데, 일단 그거 알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응. 원래 없던 거 타던 분들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뭐 있어도 괜찮나? 그냥 없어도 탈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원래 있던 거 타던 사람들은 없는 거 탈 수 있어 없어요? 많이 불편하지. 진짜 못 타요. 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으면 차 못 타요. 안 타! 우리 HUD 갖고 있는 사람들의 최고 희망이 뭐예요? 최고의 꿈! 그게 뭐야? 바로 HUD의 T맵까지 구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반 자동차들 HUD에는 그냥 뭐 길도 안 알려줘. 어디 갔다 하면 어디 산으로 알려주고 강으로 들로 알려주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 티맵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HUD 티맵이 뜬다면? 뜬다면? 어때? 진짜 좋을 것 같지? 그래서 제가 오늘 HUD의 티맵이 뜨는 거 이걸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제품들 자세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진짜 기가 막힙니다. 따라오시죠. 어때?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어때? 이 효과음. 효과음도 있네? 네, 바로 이거를 켜게 되면 효과음이 나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효과음이 듣기 싫다. 버튼 보이죠? 이걸 끄면 효과음을 끌고 다닐 수가 있어. 하지만 내가 애들이 있다. 켜야지. 무조건 켜야지. 기존에 있던 마블 거치대랑 달라요. 요거는 이제 마블 프리즘 핸드폰 거치대인데 일단 전부 다 이제 블랙 처리가 된 거예요. 더 세련되게. 딱 그리고 또 내 몸이랑 비슷하더라고. 토르가.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아니,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일단은 요거의 가격이 가장 좀 궁금하실 텐데 일단 얘가 마블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제품.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그냥 마음대로 어디서 카피를 못해요. 네, 오로지 진짜 찐 마블 진땡. 원래 99,800원짜리가 이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우리 구독자분들 49,800원 거의 50% 할인. 진짜 싸지. 솔직히 이 기능 들으면 진짜 안 살 이유가 없어요. 일단은 초고속 충전 되고 그 다음에 원래 기존 핸드폰들 여기다 핸드폰 아니고 손 올려놓으면 다쳐간다. 다치는 것도 있어. 근데 얘는 안 다쳐. 오로지 핸드폰만 반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내가 밤에 보여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불빛 나오는 LED가 진짜 원래 좀 촌스러울 것 같잖아요. 진짜 멋있게 나와. 확 이렇게. 그러니까 마블 팬들은 난리 나는 거지. 요 밑에 부분 요걸로 이제 핸드폰 종류에 따라서 이제 3단으로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조절이 가능해가지고 원하는 핸드폰을 다 꽂을 수가 있고요. Z 플립 쓰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맞는 크레들까지 다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방향제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 방향제를 넣어서요. 이 냄새가 되게 좋아요. 되게 깔끔하지 않아요? 이게 아까 그 방향제인데 이건 또 별도로 구매 다 가능해요. 여기 딱 들어있어요. 한 봉지당 두 개씩 들어있고요. 세 봉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쓸 수가 있지. 나 이 방향제 기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충전 대기가 흰색이고 딱 이렇게 핸드폰 올려놓으면은 알아서 딱 반응. 띵. 초고속 충전. 오, 토르. 그리고 이쪽에 이제 빨간색이 충전 중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거치대들은 다시 시동 켜야지 열리는 거 알지? 얘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최대 3에서 5회까지 자동으로 반응을 해요. 초고속 충전이 또 시작됐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죠. 바로 따단 바로 이거예요. 카포스 헤드업 디스플레이. 티볼리 같은 경우로 저희 이제 어머니가 타고 계신데 핸드폰에 티맵 보느랴 전방 보느랴 이러느라고 되게 위험한 상황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고율도 전방 주시를 안 했을 때가 굉장히 많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내가 모르는 목적지를 검색을 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티맵이 뜨면 어떨 것 같아? 너무 편하겠는데? 너무 편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여기 봤다가 정면 봤다 여기 봤다 정면 봤다 이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그냥 티맵이 계속 뜨면 너무 편할 것 같고요. 기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내비게이션 연동이 돼요. 근데 그건 티맵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연동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는데 바로 요겁니다. 그리고 요게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던 핸드폰 거치대 있지? 그거로도 연동이 돼. 처음에 설정 한 번만 해놓으면은 차에 탈 때마다 그 T허드가 켜져요. 그래서 뭐 픽스비 나 오늘 어디로 가죠 하면은 바로 얘가 맵을 찾아서 여기로 바로 화면에 띄워줍니다. 한 번만 딱 설정해 놓으면 돼. 그럼 설정은 어떻게 해? 지금부터 보여줄게요. 일단은 그 HUD 같은 경우 요 T허드 있지? 요 어플만 다운받아서요 요거 시리얼 번호만 딱 쓰면은 바로 이제 연동이 돼요. 그리고 MAL이라는 이제 어플이 있어요. 일단 단독으로 쓰고 있는 어플인데 요 딱 들어가시면은 일단 배경화면부터 월페이퍼. 그래서 핸드폰을 꽂으면 이 화면이 나오는 거야. 충전이 될 때. 그래?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뭐 이런 아이언맨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내비게이션에 가서 아까 얘기했던 티맵이랑 이런 거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티맵을 눌러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뮤직도 지니 뮤직이나 멜론까지 처음에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로만 어떤 음악 틀어줘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딱 설정해놓으면 돼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게 얼마인 거야? 12만 원짜리가 69,800원.
거의 반값이지. 마블 프리즘 거치대랑 이 카포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산다면은 228,800원짜리가 109,800원. 그냥 반값. 그래서 요 두 개를 세트로 구매를 하면은 볼라리 편한 거지. 핸드폰 거치대는 뭐 이쁘고 디자인 좋고 마블 팬이라면은 기호에 맞게 사도 되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분들은 이거 강추지 이거 진짜. 강추인데 그래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제대로... 내가 이미 해봤지. 깜짝 놀래지 마라. 제발 놀래켜줘. 소리 지를 것 같아. 제발 소리 지르게. 푸처 앤서? 푸처 앤서. 그래서 딱 출발을 할 때 이렇게 핸드폰만 딱 꽂아. 꽂기만 해도 바로 이제 T허드랑 연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요 GPS 기반으로 이쪽 카포스의 이제 속도랑 원하는 방향을 갈 경우 미리 길 안내까지 다 되는 거예요. 출발? 출발! 이게 지금 운전석에선 진짜 잘 보이거든? 이게 일단 카메라 상으로는 좀 살짝 반짝이면서 나오는데 실제로 볼 땐 그렇지 않거든요? 자, 미리 지금 현재 속도 나오지? 그리고 오차가 없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미리 방향을 알려주는 거야. 몇 미터 앞에서 좌회전이다. 바로 0, 딱 맞지? 좌회전할 때가. 오차가 아예 없지? 감시 카메라가 몇 미터 앞에 있구나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는 거야. 와 진짜 이거 그냥 앞만 보고 봐도 되겠는데? 시인성 어떤 것 같아? 나는 이 조수석에서도 진짜 선명하게 잘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조수석에서도 잘 보이고 전면에서도 잘 보이거든요? 기존 우리가 갖고 있던 헤드업 디스플레이보다 시인성이 더 좋아요. 저 위에 30km 보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저 30km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요즘 화려한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보다 이런 이렇게 직관적인 게 더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막 너무 막 많은 정보보다는? 그냥 아예 요것만 딱 담아주고. 아, HUD 없는 분들 이거 괜찮겠다, 진짜. 그리고 일단 뭐 거의 50% 할인된 가격이니까. 이거 본 다음에 결정해본다 그랬잖아. 어떤 것 같아? 일단 괜찮은 것 같아. 그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다면 이거 살 것 같지? 아,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항상 또 내비 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냥 T허드 어플만 켜놓으면요 그냥 항상 여기에 속도하고 제한 키로수 뭐 카메라가 몇 미터 있는지 이런 건 항상 기본적으로 다 그냥 일반 그냥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쓸 수가 있는 거야. 괜찮은데? 진짜? 없는 분들한테 진짜 강추인데? 우리 같은 어머니 같은 분들 진짜 이 앞만 보고 다니는 걸 맨날 옆에서 잔소리 하잖아. 앞 좀 보고 다니세요. 내가 눈이 침침해서 그래야 뭐 이렇게 어두운 데서 보니까 포스 장난 아니지? 살짝 발견되보다 이게 오히려 좀 전혀 촌스럽지 않잖아. 여기 블랙으로 다 처리가 돼가지고 더 멋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가격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마블 프리즘 핸드폰 거치대 99,800원짜리가 얼마라고? 49,800원. 그런데 네이버에 검색해서 3만원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 제품이 아니에요. 예전 기존에 나왔던 마블 제품이고 이건 아예 모든 게 개선돼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이게 49,800원. 그 오늘 내가 극찬했던 카포스 헤드업 디스플레이 129,000원짜리가 69,800원. 이것도 7,000개 한정이에요. 이 제품들 이 설명란이랑 고정 링크에 다 링크가 있으니까 이쪽에 들어가서 사셔야만 이 가격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자. 갑자기 청소를 해. 아이 엄마 차 빌려 탔으면 또 청소를 해야지. 내 차긴 하지만. 이게 뭐야? 멋있지? 다이슨 느낌도 나지? 나는 이걸 아이언맨이거든? 이것도 캐릭터별로 다 있어요. 마블 차량용 청소기. 나 필요해. 필요해? 진짜 필요해? 응. 왜냐면은 이 무게가 일단은 521g이거든? 그냥 우리 500ml 생수통 무게랑 비슷해. 진짜 가벼워. 일단 가벼워야 되잖아, 청소기도. 여성분들도 쉽게 써야 되니까. 이거 캠핑족들한테 굉장히 좋겠지? 이제 차에서 과자 마음껏 먹어. 여기 있으니까. 일단 이게 BLDC 항공 모터가 들어있어요. 거의 반영구. 그래서 이게 1분에 8만 번을 회전을 한대. 청소기가 다 세지 뭐. 이 정도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 애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 진짜로요. 그리고 이제 고효율 미립자 필터인 HEPA 필터가 들어있어가지고 미세먼지까지 다 청소가 가능. 그냥 이쁘게만 만들어놨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청소기로서 성능도 최강인 거예요. 근데 난 일단 디자인이 근데 너무 멋있어. 이거 차에다 이거 하나 달래? 아 이거 다른 캐릭터로 하나 사야겠다. 그리고 여기 버튼 있잖아요. 이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은 열리면서 그냥 쑥 빠져. 아 청소하기 편하네. 청소가 편해야 되거든. 왜냐면은 이거 청소 복잡하면은 힘들어요. 아 얘는 가격이 좀 있는데 239,000원짜리가 지금 요 재벌 TV를 통해서 사면 195,000원. 그래서 요거는 정말 청소기가 좀 필요하신 분이라든지 정말 캠핑 많이 가시는 분이라 차 청소 좋아하시는 분들, 좀 디자인적으로 또 마블 팬이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걸 사면은 코로나 살균기. 이거 차 안에다 놓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또 차의 청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를 지금 드리고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이 마블 특집 마블 프리즘 핸드폰 거치대랑 카포스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 요 두 개는 진짜 초강추. 그리고 정말 차의 청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마블 청소기까지 전 아이언맨 오늘 이렇게 좀 추천을 드렸고, 여기 고정 댓글란이랑 설명란 가시면은 사실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오직 이 링크를 통해서만 할인된 금액으로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구매해 주세요. 이번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수량만 딱 판매하고 끝납니다. 솔직히 이제 오늘 다 확인해 보니까 매력 있어 없어요? 살 것 같아 안 살 것 같아? 매력 있어. 매력 있어? 그렇지. 그리고 난 특히 헤드업 스프레이랑 거치대 세트. 아 이거 대박이다. 얘 나 이것도 하나 살 거, 사긴 살 거야. 그래 하나 사. 살까? 헐크 만들어야지. 헐크. 얼굴도 나랑 똑같은 헐크. 이상 제포를 했습니다.